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양띠는 저거 있었죠. 이제 원숭이띠와 닭띠. 네, 맞아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매화신녀가 원숭이띠하고 닭띠의 두 띠에 대해서 한번 또 풀어볼게요. 네. 우선은 이제 원숭이띠분들, 2020년 경자년에는요, 많은 일과 함께 또 새로이 많은 일을 많이 처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겠어요. 그러나 우선순위를 좀 설정하지 않고 내가 시작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일을 건드시기만 하시고 오히려 성과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점을 꼭 주의를 하셔서 네. 내가 일을 시작을 하셔야 할 듯 싶네요. 안 그러면은 본인 자신이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까. 재물운으로 내가 좋게 들여다보면요, 가까운 사람들 말을 좀 듣거나 함께 일을 도모하여 투자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. 이번 경자년에 들어오는 금전은 들어오는 쪽쪽 못 나가게끔 좀 적금으로 좀 예치해 두거나 땅에 깊이 좀 묻어둬야 할 듯해요. 재물은 들어오나 내가 좀 지키기가 어려운 금전이니까 관리 잘하시란 이야기예요. 왜냐면 경자년에는 금전으로 내가 사기수가 좀 보이시거든. 그래서 동호하지 말라는 거예요. 어디다 투자할 계획이시라면은 내가 본인이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돌다리로 좀 두들겨 보고 또 다시 확인 해보시고 결정하셔야. 네. 할 듯 싶습니다. 그래야 후회 안 해. 정말. 애정운으로 좀 내가 보자면요, 올 경자년에는 애정 게이지가 쭉쭉쭉 좀 올라가는 상승을 좀 하시는 그런 해예요. 올해 웃음꽃이 만발하는 해입니다. 부부애로도 하고 좋은 배필자도 인연자도 있네요. 건강 쪽으로는 비록 건강은 좋지 않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호전되으니까 으쌰으쌰 화이팅들 하시자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엔 좀 닭띠분들 좀 볼게요. 지난 한 해 삼재로 좀 힘드셨죠? 자, 2020년 경자년 작은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은 성과가 좀 있는 한 해가 되시겠네요. 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사소한 것들에서 많은 이익이나 성과를 좀 낼 수가 있겠어요. 2019년 기해년보다는 2020년 경자년에는 금전적 이익이 좀 많으세요. 사업상의 성과도 크게 볼 수 있답니다. 다만 주변에서의 의의 유혹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. 재물운을 내가 좀 들여다보자면 이번 경자년에는 내가 좀 실속도 좀 생기고 재수도 있고 명예운도 있네요. 재물운이 좀 알차게 트이신 것 같아요, 이분들. 그러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? 작은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. 큰 일을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사소한 것들에서 내가 이익이 많이 나요. 이번에 애정운으로 좀 내가 둘러라 보면요, 네. 배우자나 혹은 연인의 문제로 인해서 좀 트러블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 또 삼각관계도 조금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. 삼각관계. 네네. 2020년 닭띠분들 건강은요, 여행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행 중에 병을 좀 얻어올 수가 있거든. 그 어떤 병이냐, 좀 장 트러블. 관절 이런 네. 쪽으로 좀 주의 좀 바랄게요. 어떻게 오늘도 매화신녀가 내가 오늘도 이렇게 두 띠에 대해서 좀 풀어봤습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